오랜만에 낙원 상가에 왔습니다. 이 집은 밥이 정말 맛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쏠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의 낙원 상가에 왔는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청국장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솔직히 이 집 청국장보다 밥이 더 맛있어서가지만요. 재료는 모두 국내산 쓰고요. MSG 1도 안 쓰는 걸로도 유명한 집인데요. 그런데도 먹다 보면 이 집만의 매력에 퐁당 빠지게 되는 그런 집입니다. 할 말 정말 많은 집이지만 이 집만큼은 오바떨고 싶지 않아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로상가 5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바로 이렇게 건너면 건너세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가요, 여기서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길 따라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건널목까지 직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건너시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건너셔서요, 바로 여기 낙원시장 3번 출입구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좌측으로, 그래서 다시 직진. 네, 도착했습니다. 을미식당. 아주 작은 식당입니다. 기본 메뉴는 4가지입니다. 스페셜 추가 메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청국장만 소개해드리지만 이 집 메뉴 모두 다 맛있습니다. 전 이 집 계란부침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찬은 6가지, 한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평범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반찬. 얼마 전 소개해드린 15찬 나오는 집에 비하면 심하게 단출하죠. 가지수는 적지만 맛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지무침, 애호박나물, 어묵볶음, 콩나물무침, 겉절이, 조미김,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날그날 반찬들은 달라지고요. 사실 이렇게 평범한 반찬들은 보통 맛있어서는 맛있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묵볶음인데요, 다른 찬들이 워낙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어묵볶음의 단맛이 가장 자극적이었습니다. 콩나물무침, 이것도 쉬운 반찬이 아니죠. 대부분 고춧가루랑 참기름으로 맛을 내잖아요. 이 집은 고춧가루도 없고요, 참기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한 간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가지는 푹 삶은 게 아니라서 혹시나 가지 아린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전혀 아린 맛이고 거슬리는 맛이고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애호박나물, 애호박 향이 지금도 느껴질 만큼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조미김은 뭐 그냥 조미김이고 그래도 바삭했습니다. 슴슴합니다. 반찬들 모두 다 슴슴합니다. 최소한 제 입맛에는요, 자극적인 맛은 1도 없었고요. 근데 맛있습니다. 전 MSG를 넣던 안 넣던 맛있기만 하면 된다는 쪽인데 이 집 반찬은 안 넣었는데도 맛있습니다. 얘가 청국장입니다. 아, 청국장 맛좀 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국물 맛좀 볼게요. 좋다. 아주 좋습니다. 꼬릿한 냄새, 쿰쿰한 냄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순화된 쿰쿰함이고 꼬릿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딱 그 비주얼, 딱 그 맛이었고요. 모든 면에서 거슬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퍼펙입니다. 근데 전 이 집을 청국장 때문에 가진 않습니다. 제육볶음 때문에 가지도 않고요, 오징어볶음 때문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집은 밥이 굉장히 맛있어요. 바로 이 집 하얀 쌀밥 때문에 가는데요, 청국장도 맛있긴 한데 약간 조연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조연입니다. 손님 오시는 거 확인하면서 적정량의 밥을 그때마다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밥 퀄리티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밥 짓는 스킬도 남다르신 듯하고요. 바로 한 가마솥밥만큼이나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숟갈 퍼서 먹으면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청국장 한 숟가락 떠먹으면 10분 중에 9분은 이 집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맛있는 밥을 맛있는 국에 말아서 먹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그리고 전 이 집에선 비빔밥 안 만들어 먹습니다. 밥이랑 반찬들 하나하나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슴슴합니다. 그런데 맛있습니다. 그 슴슴함이 절대 밋밋한 슴슴함이 아닙니다. 이 집은 오버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눈과 혀에 새겨져 있는 어린 시절 밥상을 그대로 재현해낸 보석 같은 식당입니다. 달고 짭짤한 음식 좋아하시면 욕 나오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요. 슴슴하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바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요. 아, 그리고 멤버십 가입 말씀인데요. 제발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분명 제가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구걸하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런 제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채널을 접지 않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독도 그렇고 가입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니까요. 어떠한 강요도 제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3,000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필요 없는 데다 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안해하실 필요도 부담스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입은 원하시는 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울맛집 쏠이었습니다.